챕터 1의 마지막 주제는 거리와 속도 그리고 시간과 관련된 것입니다. 같이 한번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114번 예입니다. Two joggers start from opposite ends of an 8-mile course, running towards each other. 두 명의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운동삼아 달리는 사람들이죠. 서로 반대편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8마일 코스를, 그죠? 서로를 향해서. One jogger is running at the rate of 4 miles per hour. 한 명은 시속 4마일의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And the other is running at a rate of 6 miles per hour.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시속 6마일의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After how long will the joggers meet? 얼마나 시간이 지나면 두 사람은 만나게 될까요? 하는 문제입니다. 서로 반대편에서 8마일의 간격을 두고 반대편에서 한 사람은 4마일 per hour, 한 사람은 6마일 per hour의 속도로 서로를 향해 달려갑니다. 언제 만나게 될까요? 시간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이와 같은 표를 만들게 되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조그와 두 번째 조그가 4, 6이고 지금 시간은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T를 두어야 되겠죠? T. 즉 4T 더하기 6T가 합치면 8마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것이 수식이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긴 문장을, 그죠?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표현하는 한 가지 방법이죠. 두 번째 예를 보겠습니다. 밥과 프레드는 동일한 지점에서 출발해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걸어갑니다. 밥은 프레드보다 시속 2마일이 더 빠릅니다. 그러니까 mph가 2가 더 크단 말이겠죠. 3시간 뒤에 그들은 30마일이 서로 떨어졌습니다. 각각의 속도는 얼마일까요? 일단 우리가 아는 것은 3시간입니다. 3시간 뒤에, 그리고 디스턴스는 밥의 디스턴스와 브래드의 디스턴스를 합치면 30이 되겠죠. 레이트만 알면 됩니다. 그죠? 레이트만 알면 되는데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이 밥이나 브래드의 레이트일 겁니다. 브래드보다 밥이 2마일 per hour가 더 빠르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걸 x로 둔다면 밥은 x 더하기 2가 되겠죠. 따라서 x 더하기 2에 3을 곱한 것이 거리가입니다. 밥이 옮겨간 거리입니다. 그리고 x에 3을 곱한 것이 프레드가 옮겨간 거리죠. 이 두 거리를 합치면 30마일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포뮬러가 구성이 되죠. 그것이 이렇게 됩니다. 3r, x를 r로 표현했죠. 3r 더하기 6 더하기 3r equal 30. 풀어주면 r은 4, 즉 속도, 프레드가 걷는 속도는 4마일 per hour란 말이죠. 밥의 속도는 6마일 per hour가 되겠죠. 레이트와 속도, 걷는 속도와 타임, 시간과 거리, 속도 곱하기 시간 하면 거리가 도출되죠. 다음 예를 보겠습니다. 두 명의 캠핑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캠핑 사이트를 카누를 타고 강 아래로 노를 저어 갔습니다. 속도는
시간당 12마일의 속도였죠. 내려가다가 그 사람들아 턴어라운드 돌아섰죠. 돌아서서 다시 상류쪽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올 때 속도는 시속 4마일 퍼 아워였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하류로 내려갈 때는 물길을 따고 내려갈 테니까 빠른 속도로 내려가겠지만 거슬러 올라올 때는 강물을 거슬러는 유래서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겠죠. 어쨌거나 이 두 사람이 가다가 다시 돌아온 것은 돌아와서 원래 이 캠핑하고 있는 위치 돌아오는 데는 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캠핑 사이트를 떠나서 몇 분 뒤에 돌아서서 방향을 돌려서 원래 위치로 돌아왔을까요?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속도는 주어졌습니다. 내려갈 때는 12마일이었고 12마일 per hour였고 그리고 올라올 때는 per mile per hour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시간은 우리가 시간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추정할 수 있느냐니까 내려가는 속도 12마일이었고 올라오는 속도가 4마일이었는데 어쨌거나 12마일 속도로 내려간 일정한 거리에서 다시 4마일 속도로 올라오려고 한다면 내려간 거리보다 내려갔을 때 걸린 시간보다 4, 3, 12, 3배가 더 걸리겠죠. 그렇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일단 T입니다. T는 내려갔을 때 내려가는데 걸린 시간 1-T는 올라오는데 걸린 시간입니다. 왜냐하니까 전체가 1시간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죠. 올라올 때 강물을 거슬러 올라올 때는 1-T가 그렇죠? 이 T보다 3배일 거라는 건 알 수가 있고 T와 1-T를 합치면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즉, 내려간 시간 T를 1에서 빼면 올라오는데 걸린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거리를 구해봅니다. 거리를 구하면 12T가 되고 이건 4-4T가 될 겁니다. 12T가 4-4T와 같으니까 그죠? 같으니까 식을 우리가 알고 있는 2스텝으로 처리했을 때는 4분의 1, T는 4분의 1 해서 15분이죠. 4분의 1 hour, 0.25 hour이니까 15minute가 됩니다. 지금 이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제가 생각했던 방식하고 조금 다르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풀지 않고 1-T가 이 T의 3배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T 이꼬로 3 곱하기 가로 열고 1-T 이렇게 하더라도 T는 4분의 1이 구해집니다. 처음에 제가 설명드린 방식은 바로 그 방식으로 말씀드렸는데 책에서는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서로 비교하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제를 보겠습니다. 117번입니다. Michael leaves his house traveling 2 hours per hour. 마이크는 집을 시속 2마일의 속도로 떠났습니다. 즉, 마이크가 집을 나서서 걸어가는 속도는 시속 2마일이었습니다. Joey leaves 6 hours later to catch up with him traveling 8 miles per hour. 조이는 마이크를 따라잡기 위해서 6시간이 지나서 떠났고 그리고 8마일의 속도로 쫓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조이가 마이크를 따라잡는데 걸린 시간은 얼마일까요? 지금 조이는 여자죠. 보니까 허라고 나와 있네요. 그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두 가지 정보. 이마일 파워,